영광의 신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희망을 품고 기쁜 소식을 증거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 부활하시다. 거룩하신 어머니,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 생명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무겁게 침묵하던 세상이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마음에 품고 때를 기다리셨던 어머니처럼 저희도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소서.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 승천하시다. 거룩하신 어머니, 제자들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 하늘로 오르십니다. 그분은 세상과 더 가까이 머물고자 기꺼이 떠남을 선택하십니다. 저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복음을 살고 전하게 하소서.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 성령을 보내시다. 거룩하신 어머니, 제자들과 함께 있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세상에 오시니 닫혀졌던 문들이 활짝 열립니다. 성령께 의탁하는 이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영광의 신비 4단 예수님 성모님을 하늘에 불러올리시다. 거룩하신 어머니, 주님께서 어머니를 하늘로 들어 올리십니다. 말씀을 품으셨던 어머니께서 우리의 전구자가 되십니다. 은총의 분배자이신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영광의 신비 5단 예수님 성모님에게 천상 모후의 관을 씌우시다. 거룩하신 어머니, 주님께서 어머니에게 천상 모후의 관을 씌우십니다. 전 생애를 통해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신 당신께서는 인류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주님께로 향하는 순례의 여정, 그 길을 걷는 이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소서.